여러분, 기독교가 처음 생겨나던 그때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초대교회의 예배의 현장은 장소에 상관없이 자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모였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자주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하는 이유,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믿음,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소망, 그 믿음의 내용을 굳건하게 지키고 확실하게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인 연구만 가지고 이 모든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없습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이와 같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그 의미를 아마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으면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믿음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서로 세워지고 확인해주고 함께 해줄 때 우리의 신앙은 단단해지고 그리고 더욱 자라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함께 주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고, 주님께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부르니까 어떻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새로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믿음의 격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예배의 자리에 모였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계속해서 컨펌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을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일, 사랑을 실천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서로를 격려하는 또 다른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행위가 함께 만남을 통하여서, 모임을 통하여서 더욱더 두터워지고 강력해졌던 것입니다. 더 받기 위해, 더 누리기 위해 모였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해 모였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행위를,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였고, 찬송하기 위해서 모였고, 함께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한자리에 모이곤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모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자리에서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선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모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함께 선행을 격려합니다. 그 자리에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 감격을 가지고 또다시 선행의 자리로, 그리고 삶의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내십니다. 서로 격려합니다. 다시 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신비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